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 제1회 한중무역박람회는 평창올림픽 성공 축하와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한중무역박람회 QR코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박람회를 6일간 이곳에서 거행하게 된 장본인 박항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 목적은 230만 명이나 모여 사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 안에 200개국 가까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변모해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한민국 주류사회, 대한민국 사람이 품고 같이 화합하고 교류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데 다인종 국가, 다문화 국가가 협조 안 하면 절대로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만큼 협력해 주는 것만큼 우리는 이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장학금도 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의 나라 선진국은 두려워하면서 후진국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못난 늙은이들이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번에 이 행사를 하는 주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한중무역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의 수출에 획일적인 간단하게 선후진 국가의 물물 교류가 바코드와 표적 시스템, 정품 인증해주는 위조방지 시스템을 중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를 북경 금원무품기술개발유한공사와 업무대리, 해외대리를 맡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오신 중국 바이어분들이 또 QR코드를 실제 개발한 분들이 각 부스마다 참여한 업체들을 방문해서 품목에 대한 시범 행사도 하고 품목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과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한중문화교류와 예술교류와 무역교류와 경제교류 이것을 꼭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감사하게 매일같이 한 번씩만 참석해 주시면 저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